여보, 삿갓 강태광 모양으로 시절을 낚는 거요? 아니, 낚시하는데 뭔 개.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딘가요? 남양주 김삿갓이요. 아, 김삿갓이요? 네. 도착을 했습니다. 차들로 웨이팅이 있네요. 와, 대기 시간이 2시간.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평내동 쪽에 유명한 가성비 밥집이 있어 방문을 해봤는데요. 날씨가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네요. 안녕, 개야. 삼계탕 집이 아닌데 닭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평내 호평동으로 들어가는 대로변에 있습니다. 대기표 발행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주말은 8시까지 영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중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건데 1시간 1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한 날은 주말이라 꽤 사람이 많았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자연에 나와 있는 느낌이네. 대기하는 시간에 주변을 둘러보시면 자연과 동화가 되어져 있는 쉼터가 있고요. 방송으로 대기표 번호를 불러주십니다. 이번에도 보실게요. 예, 62번 고객님부터 보시겠습니다. 62번입니다. 아, 새소리도 좋고 또 좋다. 계속된 기다림에도 완연한 봄날씨라 마음이 급해지진 않았습니다. 사슴인데요. 눈과 코가 없어 슬픈 사슴입니다. 그리고 명품 차들도 있었습니다. 약 2시간. 아, 저희 브레이크 타임은 휴식 시간이 아닌 저녁 영업 관계로 저녁 참 준비 시간입니다. 현재 대기팀 30팀 모두 모시게 될 경우 3시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많은 고객님이 대기하셨을 경우 조기 마감이 됩니다. 대기표 발행 조기 마감하겠습니다. 대기표 발행 마감을 1시 반쯤 방송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2000 years later. 1시간 55분. 대기시간은 2시간이라고 그랬지만 55분 정도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은 가정집을 약간 개조시킨 느낌이었고요. 여기야? 인테리어는 뭔가 시골집에 놀러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빠르게 자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양품 보리밥? 양푼 보리밥이 나오고 이건 안 나올 거야. 나는 보리밥 먹을래. Nope. 아, 안 먹어? 그러면은 이거는 2인으로만 시켜야 되잖아. 가격은 혜자인 듯합니다. 이거 하나 돼요? 네네.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찬과 밥을 하나씩 세팅해 주시는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많은데. 30여 가지의 나물과 기본 찬들. 많아도 정말 많았습니다. 고스란 보리밥과 꾸덕한 점성의 호박죽, 감칠맛이 느껴지는 된장찌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들깨와 버무린 나물, 거의 채식 위주의 나물 반찬이 주를 이루었고요. 정식은 수육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수육도 꽤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잘 넘어갔어요. 쌈 채소도 주시는데요. 건강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잡채도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 나더라고요. 모든 반찬의 간이 세지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 않은 딱 집밥 느낌이 강한 밥집이었습니다. 콩고기도 요즘 보기 어려운데 여기서 보네요. 응? 비엔나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신맛을 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비빔밥을 해먹어봐야겠죠. 나물 종류도 많아서 밥반, 나물반이 될 듯합니다. 된장찌개에 건더기도 넣어주시면 구수하니 좋겠죠. 이곳의 장들은 다 직접 담그시는 듯해요. 장독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짠 들기름이라고 합니다. 자, 조기쌀도 같이 쓱쓱쓱쓱 비벼주시면 됩니다. 깍글 고스란 비빔밥과 나물들이 입안에서 즐거움을 줍니다. 간간이 프로틴 섭취도 해줘야 되겠죠. 밥과 반찬은 한 번 더 리필합니다. 뭐였어?
이번엔 그냥 쌀밥으로 시켰습니다. 탈탈탈탈. 이곳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반찬에 잔여물 정도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 그럼 뭐가 비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리필 때 난감합니다. 마무리는 식혜와 승용이 있어요. 밥알이 없는 무밥 식혜라고 했는데 바닥을 저으면 밥알이 올라오는 신기한 현상을 보실 수도 있어요. 이 식혜 꼭 드세요. 맛있습니다. 제 기분 좋게 계산을. 계산이요. 네. 너무 잘 먹었다. 이곳은 특이하다라는 특색보다는 편안하게 가성비 좋은 밥집에서 한상 거하게 대접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남양주 평내동에 위치한 김삿갓 밥집을 방문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떠나가는 김삿갓